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웅규 목사입니다. 우리 욕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 예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억울하고 부조리한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런 이들이 수없이 많다. 항상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대감을 갖고 욕기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 욥기 23장 9절.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욥기 23장 24장 말씀은 세 바퀴 논쟁, 세 번째 논쟁에 엘리바스가 공박한 것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장장 두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응답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악에 바쳐서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들추어낸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에는 그 사회의 윤리적인 관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동방의 으뜸가는 부자였던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알거지가 된 것, 종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압제하고 부당한 이윤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오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고발은 욥에게 굉장히 잔인한 비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욥, 욥 자신의 아는 양심은 사회적으로 결코 그와 같이 부당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한결같이 욥을 이렇게 두들겨 패다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새로운 것은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장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면 그곳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24장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심판의 시간만 다가온다면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모든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바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3장 말씀 묵상합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하나님이 계신 곳만 알 수 있다면 그곳에 달려가서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토로하고 자기가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장 8절 9절을 볼까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다 찾아보지만 헤매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말이죠. 마틴 루터가 한 말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여기에 역설과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 세상에 이와 같은 모순과 역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밀실 안에서 수사관이 그 죄인을 심문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죠. 그 유리창을 사이다 두고 밀실 바깥에는 수사반장이 그 수사 심문하는 과정, 취조하는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자, 그 밀실 안에 있는 죄인은 알지 못하지만 수사반장 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죄인이 죄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증거가 속속 드러나게 되면 수사반장이 놓아줘라,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의 무죄함, 결백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욥이 잘못한 것 없이 고난당하니까 빨리 고난에서부터 풀어나게 해주라.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의 결백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냉엄한 현실, 거기에 욥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23장 24장에서 그 욥의 날카로운 사회의식이 돋보이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욥은 자신처럼 부당한 압제를 당하는 불쌍한 이웃이 있다는 현실, 여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들과 뜨거운 연대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때에 맞추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압제당하는 자들의 원통함이 다 해결될 것이고 압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실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 24장 1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의 때,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그때는 언젠가, 이런 탄식이죠. 저 다음 24장 3절을 봅니다.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욥 주변에는 부자와 권세자에 수탈당하는 약자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들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또 봅니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주변에 압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먹이사슬처럼 즐비하게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제자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십니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자, 23절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모든 악행과 선행을 다 보고 계시고 낱낱이 헤아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선악 또 옳고 그름의 모든 문제를 다 심판하실 그런 때만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신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때도 알 수가 없다는데 욥의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욥기가 참 대단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고난 문제를 함께 끌어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까지 지평을 점점 넓힌다는데 욥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예매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한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 이래 창조 이래 지구상에는 수많은 억울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나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난을 당하는 이웃이 지구촌 어느 곳인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연대의식,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난의 연대의식으로 승화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 바퀴 논쟁, 세 번째 논쟁에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응답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장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만 알 수 있다면 억울한 사정을 들고 가서 변론할 수 있게끔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실 그 때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 때를 기다려 하나님 앞에 억울한 문제를 들고 갈 수 있겠는데,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시지 않고 그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이 좌절하고 낙망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숨어 계신다고 하는 이 모순, 역설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기어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신원해 주신다는 믿음, 이 소망 하나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